안녕하세요. 손선생 용접교실의 용접강사 손선생입니다. 금일 준비한 영상은 알치 비파괴 검사에 있어서 이 과도한 용입, 입피라는 이 결함에 대해서 조금 수정법과 이 결함이 어떤 이유에서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리는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보시는 분들께 구독도 좀 눌러주셔야 되고 손선생 용접교실 좋아! 아주 좋아! 이 두 개는 핵심이 되는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결함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제가 좀 중요하게 설명을 하는데 이런 지금 과도한 용입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백비드를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이제 주로 아래보기 쪽에서 이렇게 흘러내리는 결함을 얘기해요. 백이 흘러내리는 결함을 얘기하는데 이러면 과도한 용입으로 잡힌다는 거예요. 그럼 결함에 규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처음엔 짓이라고 했잖아요. 하지만 급격한 명암의 변화라는 거는 이런 결함이 발생하다가도 여기서 용접을 쭉 하다가도 이렇게 급격하게 명암의 편차가 심하게 났죠. 이런 경우는 굉장히 결함이 잡힐 확률이 높은데 같은 높이지만 자연스럽게 많이 나오다가 쑥 이렇게 적게 나왔다 만약에. 그럼 아까와 높이는 실제 같았지만 급격한 명암의 변화가 아니죠. 어때요? 점점 점진적으로 조금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필름상 자연스럽게 분할을 했을 때 좀 자연스럽게 맞죠? 급격한 명암의 변화가 발생하지 않았잖아요. 판단 자체를 규격에서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는 이렇게 됐을 때는 불량이 안 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렇게 판단을 하셔야 돼. 우리가 알트라는 건 무조건 딱 용나게 되거나 흘러내리거나 이랬으면 백이 많이 났으면 무조건 리페어가 나오는구나. 물론 나죠. 나지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알트라는 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규격보다 훨씬 더 마음의 여유가 넓은 검사예요. 자, 이거 수정하는 방법. 이피 같은 경우는 초층 결함이기 때문에 다 파셔야 돼요. 다 파셔가지고 근데 이걸 다 끝까지 다 걷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갭이 굉장히 넓어집니다. 나중에 뭐 잘못 파다 보면 초보들이 이피 파라고 하면 나중에 손가락이 들어가고 이래요. 아주 수정하기 힘들어지죠. 물론 뭐 수정을 하면 되는데 마찬가지로 수정하기 힘들어지기 때문에 잎이 같은 경우는 기공이 발생하지 않는 잎이 선에서는 가운데만 제거해서 뭐 이건 요령이긴 한데 우리가 백비드가 이렇게 있으면 수정의 범위를 영양구를 조금 줄여주는 거야. 너무 이 백비드의 이 흘러내린 부위를 다 제거하려고 하면 어때요? 이 데미지가 많이 먹어 갭이 넓어지잖아요. 그냥 가운데만 제거를 해. 가운데만 제거하면 어떻게 돼? 이렇게 두 개로 잘리죠. 이렇게 가운데만 이렇게 파내. 그라인더로 파내면 이렇게 좀 잘릴 거 아니야. 맞죠? 그라인더 들어갔으니까. 그 위에 용접을 해버리면 어때요? 땡겨 들어가죠. 땡겨 들어가고 나서 제거를 해주는 게 좋아요. 이해되십니까? 원리는 이해가 되시죠?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제거를 해버리려고 하면 이런 갭이 넓어지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뭐 대부분 잎이가 나왔다는 거는 원인적인 측면에서 갭이 넓거나 뭐 이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했다는 거야.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금일은 이 과도한 용입, 잎이 결함에 대해서 하고 수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우선에 과도한 용입은 이런 식으로 필름 페이퍼를 찾아서 불량 페이퍼를 찾아서 마킹을 해주게 됩니다. 마킹을 해주게 되는데 실제로 과다 용입이 있는 부위도 체킹을 하지만 인접 부분에 확인할 수 있게끔 위치가 틀릴 수 있게끔 틀리지 않게끔 마킹을 해주시고 이 어느 정도 범위를 유효 범위를 좀 넓게 이렇게 잡아주시는 것을 추천드리면서 금일 파는 거를 수정할 때는 우선에 가공을 한 뒤에 백비드를 한번 들어 올린 다음에 다시 재수정을 하게 됩니다. 예전에 이런 영상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실제로 이 과다 용입은 전부 다 제거를 하게 되면 백비드의 이 범위가 너무 넓어지기 때문에 수정이 불리하므로 오늘은 일부분 수정을 한 뒤에 백비드를 한번 빨아서 들어 올리고 다시 제거해서 수정하는 방법을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가공하는 거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Before I'm too invested, I should probably ask ya, ask you all my questions, get to know you better. Like, can you be trusted? Will you take me for granted? And will you lock me down? I know I'm feeling something for ya. Makes me go crazy.